카메라 스타트. 안녕하세요. 소떼 깎고 그림 그리는 효천 송상수입니다. 아, 오늘은요, 부엉이 부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아, 올해 마지막으로 무슨 부채를 한번 그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 부자 되시고요. 예, 늘 건강하시고요. 늘 행운만 가득하시라고 부엉이 부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아, 제가 이 부엉이 부채를 그리려고 기획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그려야지 이걸 쉽게 설명을 할까 무척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척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부엉이 그리는 거 하니까 돼요. 그려보시면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저하고 같이 천천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먹으러 부엉이부터 그릴게요. 어머, 처음부터. 자, 먹을 좀 따르고요. 세필 사용할 거예요. 세필로 부엉이부터 그리기로 하는데 부엉이 눈썹부터 그릴 거예요. 눈썹이 좀 위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위로 샥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부엉이. 근데 이렇게 부엉이가 좀 이만하게 크니까 조금 위에 쪽에 넉넉하게 위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먼저 부엉이 눈썹 그릴게요. 눈썹 요렇게 샥. 이쪽에도 눈썹 요렇게 샥. 예, 눈썹 그리고요. 그 다음에 부엉이 눈 그립니다. 부엉이 눈이요. 동그란 게 아주 총총해요. 그쵸? 여기다 부엉이 눈을 동그랗게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이거 부엉이 눈이 커져서 부엉이가 좀 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부엉이 눈을 그렸습니다. 자, 부엉이 눈동자 그릴게요. 부엉이 눈동자는요, 일단 속에 하얀 동공부터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가기로 하겠어요. 왜냐면 거꾸로 그리면 이 흰 부분 동공이 없어져서 조금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요 안에 요 동공부터 이렇게 남겨놓을 것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검은 흑자 그릴 거예요. 이렇게 부엉이 눈부터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엉이 눈썹하고 그 다음에 부엉이 눈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엉이 눈가에 세세하게 난 털들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요 세필로요,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자, 반대도요. 착착착 그리고요. 세필로요. 세필로 눈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조금 떼어서 부엉이 옆에 눈 그리고요. 그리고 부엉이 코 그릴게요. 이거 삼각형 모양인데 끝이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고요. 여기 여기 있는 데까지 이렇게 털 이렇게. 자, 부엉이 눈가에 있는 세세한 털. 자, 한번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살살살살. 이거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 뒤쪽으로 조금 두껍게, 두꺼운 깃털, 얼굴 깃털인데 약간 두꺼운 거, 요거는 약간 두껍게 그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이중으로 그려요. 자, 조금 더 두껍게. 자, 요렇게. 여기까지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글쎄 눈썹을 연결한다 그래야 되나, 귀 부분을 약간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귀 부분을 약간 이렇게 살려주면서 눈썹 위에 이렇게 요 부분을 한 번 더 여기를 이중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 부분 가감하게. 너무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쪽도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여기 요 깃털 있잖아요. 깃털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 날개는 여기서부터 조금 굵게 자신있게 푹푹 이쪽에도 날개 자신있게 이렇게 푹 조금 자신있게 그려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깃털 속에 있는 게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이렇게 얇은 좀 부드러운 깃털
안쪽에 있는 깃털 그릴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톱 그릴 거예요. 여기에 발톱을 세 개만 이렇게 하나, 둘, 이쪽에 세 개, 이쪽 발톱 세 개. 세개 그리고요. 이 부엉이 얘가 저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나뭇가지에 앉아 있을 건데 그 나뭇가지를 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조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앉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참나무나 떡갈나무 같은 데 얘가 앉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마른 기분의 가을잎 부분에 참나무나 떡갈나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요. 여기를 발을 이거 나무 그리고 그리면 좋은데 나무 그리고 하면 얘가 힘드니까 요 발에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간다는 느낌으로 일단 이렇게 있는 이제 중간 가지만 하나만 살짝 표현해 보고요. 여기 살짝 나뭇가지 부분 살짝만 표현해 주고요. 자, 이제 꼬리를 자, 여기 밑에 여기 중심으로 여기 밑으로 부엉이 꼬리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엉이 꼬리 마지막으로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물로 조금 많이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배 깃털하고 이런 거를 약간 눌러줄 거예요. 색을. 자, 여기 요런데 눈가 있죠? 요런데 눈가 여기 요런데 요쪽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했던데 여기 약간만, 요런데, 약간만, 요렇게, 저 깃털 부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배 슬쩍 칠해줄 거예요. 이게 이 부엉이 배 부분, 오, 이렇게 진하면 곤란해요. 자, 여기 배 부분 그래도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배 부분 칠해주고요. 일단, 이제, 뭔지 몰라도 부엉이, 이제, 저기 모양은, 이제, 기본 모양은 이제 된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나무가지, 맞아, 그려줄게요. 자, 여기 약간, 떡갈나무예요. 자, 떡갈나무 잎 그려보겠습니다. 떡갈나무 잎, 이제 요새, 이게 요새 조금 가을 분위기 나게요. 조금, 지쳐있는, 그리고 좀 말라있고, 좀 떨어져 있고, 가을 분위기 나는 그런 나뭇잎 분위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떡갈나무 부분 그냥 자신 있게요. 자신 있게 약간 이렇게 드물드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약간 붉은기. 자, 나뭇잎. 어머, 부엉이 벌써 다 그렸다. 부엉이는 아일랜드하고 남극 쪽만 빼고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는지 부엉이 이 장식품하고 만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엉이 장식 수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부엉이 되게 좋아해서 부엉이 목걸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얘가 되게 부를 상징하고, 그리고 부엉이가 보면, 이제 저도 차키에 부엉이를 달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엉이가 눈을 뜨고 있잖아요. 눈을 잘못 감는데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인을 지켜준다네요. 그래서 사고도 안 나고 건강하게, 이렇게 주인을 지켜주는 그런 거라 그래서, 부엉이 브러시나, 뭐, 부엉이 목걸이, 뭐, 부엉이 뭐, 홀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도 차키를 사고 나지 말고 저좀 지켜주라고 차키를, 부엉이 차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키는 부엉이 차키예요. 이거 색깔이 자꾸, 저기 돼서, 새부스 써야겠네. 자, 이제 코하고, 발톱. 제가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부엉이로 만든 뭐 톡이라든지 뭐 옥장식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분들은 상스럽지 못한 적이라고 동양에서는 가끔 부엉이가 마을을 향해서 울면 뭐 초상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그런 게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도 같이 있어서
부엉이를 또 그렇게 꺼려 하시는 분도 또 가끔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보다 좋은 게더 많아서, 이게 그러잖아요. 부엉이가 울고 날갯짓을 하면, 아람이 벌어져서 부엉이가 방구를 뽕 끼고 날갯짓을 하면, 밤 아람이 벌어서 아람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생기 좋은 일이 부엉이가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쪽으로 눈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좋은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부엉이 장식품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저는 푸른 눈으로 할까 녹색 눈으로 할까 어떤 색 눈으로 할까 푸른 눈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푸른색으로 약간 라인만 그려볼게요. 눈을 조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푸른색 눈 강조.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만 푸른 기를 약간만 이렇게 주면 얘가 또롱또롱해져 보여요. 그쵸? 그럼 또롱또롱해 보이죠? 발톱 그릴게요. 그래도 나무를 움켜쥐고 있는데 발톱이 뾰족해야지. 여기 발톱 뾰족하게 발톱 그리고요. 나뭇잎 다 됐으니까 나뭇잎 이제 배 깃털 모양 그릴게요. 혹시 부엉이 방구라고 아세요? 그 부엉이 방구가요. 부엉이가 방구 낀게 아니고 아까 부엉이 방구 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부엉이 방구라는 게 뭐냐면 이 참나무 씨가 바람에 흩날리다가 소나무를 만나면 소나무 송진에 묻어 들어가서 이게 포자가 묻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뿌리를 받고 나무가 생긴답니다. 그러면 아주 둥그런 축구공 같이 생긴 둥그런 방구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부엉이 방구래요. 이 부엉이 방구는요, 복이 많이 들어오는 상스러운 물건이어서 옛날에는 부엉이 방구로 쌀뜨박을 했대요. 근데 그 부엉이 방구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 달라 그래도 안 줬다네요. 왜냐면 복이 그 사람한테 간다고 그래갖고 아무리 해서 얻을 수 없는 종류의 절대 남을 안 주는 종류의 그게 부엉이 방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부엉이 방구로 솥대를 만드는데 저도 솥대에 제가 계속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솥대 갖고 그림 그리는 효천 송생소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 솥대를 깎는데 부엉이 방구로 솥대를 만들어요. 아주 좋은 천연 재료인데 그 솥대를 좀 저도 부엉이 방구를 구해서 솥대를 좀 이파리 좀 그려볼게요. 인맥 그립니다. 좀 부엉이 방구로 구해서 솥대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얘가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아직 못 구했답니다. 어느 수목원에 가니까 부엉이 방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탐이 나는지. 저거 나도 갖고 싶다. 그러고 그 앞에서 서성서성거리다가 왔답니다. 저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는 부엉이 방구 저도 얻어서 부엉이 방구로 솥대 하나 만들 수 있게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부엉이 방구로요. 그만큼 이 부엉이 방구가 귀하고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엉이 방구 얘기까지 나왔네. 자, 타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빨리 그렸나? 너무 이게 제 동영상 길어갖고 보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머, 요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그렸네요. 다 했어요, 저? 어떡해요? 어머, 난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어느덧, 다 그렸네요. 자, 짜잔! 부엉이 부채였습니다. 낙관 찍고 끝낼게요. 한문 낙관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도, 얘가, 부엉이인데, 괜히 한문 낙관을 한번 찍고 싶어서 맨날 한글 낙관만 찍는데, 한문 낙관 찍고 싶어서 오늘은 한문 낙관 준비해볼게요. 송상서부터 찍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새겨주신 낙관인데, 제가 아주 소중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게요. 송상서 찍고요. 그 다음에 효천 찍습니다.
짜잔. 제가요, 2020년 마지막 주 부채로 부엉이 부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채 한번 그려보시고요. 부자 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예, 모든 좋은 기운은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이 보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